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욱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의 아이코닉 모델 디펜더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과 성능으로 무장한 3도어 오프로더 디펜더 90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디펜더 하면 과거 007 시리즈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오지 탐험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유의 각진 차체와 둥근 램프를 비롯한 독창적 디자인과 막강한 오프로드 성능을 통해 랜드로버 브랜드의 강인함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디펜더는 1948년 시리즈 1 1세대 모델의 경우 디펜더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숏바디 랜드로버 90, 롱바디 랜드로버 110으로 불려왔었는데요. 이후 1990년대 들어 디펜더라는 차명을 정식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늘 만나는 디펜더 90의 경우 1세대 숏바디 모델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인제니움 디젤 엔진과 제규어 랜드로버의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PB 프로를 바탕으로 숏바디 특유의 민첩함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눈에도 앞서 출시된 디펜더 110 모델과 차별화된 3도 형태를 띠고 있는 디펜더 90의 차체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583mm, 1,996mm, 1,974mm의 휠베이스 2,587mm로 110 모델 대비 전장에서 435mm 짧아지며 온로드와 오프로드에서 보다 높은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110 모델을 축소한 듯한 모습인데요. 각진 실루엣, 볼드한 숄더라인, 짧은 오버행을 바탕으로 디펜더만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차량의 성격에 맞게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설계와 디자인은 최고 수준의 오프로드 지오메트리를 제공하며 어떤 지형과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도록 설계됐는데요. 3도어로 디자인된 디펜더 90 모델의 콤팩트한 디자인은 마치 쿠페를 연상시키며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 또한 연출합니다. 또한 전후방 짧은 오버행을 통해 접근각의 경우 31.5도, 이탈각 35.5도를 구현하며 다양한 노면에서 보다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디펜더 90의 외관 디자인에서 오프로드의 특성을 강조한 루프에 사용된 알파인 라이트 윈도우와 사이드 오픈 테일 게이트, 후면에 장착된 스페어 타이어 등이 매력적으로 전달됩니다. 실내는 단순함 그리고 오프로드의 험난한 환경에 따른 내구성을 강조한 모습으로 과거 디펜더의 실용적 디자인 또한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센터 페시아를 가로지른 마그네슘 합금 크로스카 빔으로 자동차 역사상 처음으로 차량 바디 구조를 인테리어 디자인 일부로 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컨셉트에 맞춰 센터 콘솔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소재는 직물과 가죽, 플라스틱 등을 혼합하며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계기판과 센터 페시아 상단 디스플레이는 모두 시인성이 우수하고 그래픽 또한 간결한 구성입니다. 다양한 오프로드 기능은 물론 공조장치 등 대부분의 차량 제어 시스템을 통합한 다이얼과 버튼식 배열은 심플합니다. 다만 몇몇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차례 버튼 조작이 필요해 직관적 사용감은 부족합니다. 디펜더 90과 110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2열 및 트렁크 공간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2열 레그룸의 경우 929mm를 제공해 의외로 넉넉한 공간감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일반 SUV 대비 높은 차체는 역시나 승하차 시 꽤 아크로바틱한 동작을 유도합니다. 트렁크 용량의 경우 기본 297리터, 최대 1263리터를 제공하는데 넉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디펜더 90의 파워트레인은 제규어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인제니움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됐는데요. 이를 통해 최고 출력 249마력, 최대 토크 58.1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 도달까지는 8.0초, 복합 연비는 10.2km/L,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0g/km를 나타냅니다. 해당 엔진의 경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최대한 가볍게 고안됐고 실린더 내 피스톤의 움직임은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정밀 연료 분사 시스템과 트윈 터보 차저 등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출력과 효율성, 무엇보다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과 떨림을 최소화한 부분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더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적용으로 정차에서 출발 시 혹은 추가 가속에서 보다 부드럽고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경우 17km/h 이하의 속도에선 회생제동을 통해 배터리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세팅이 이루어진 부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앞서 출시된 디펜더 110과 동일하게 랜드로버의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터레인 리스폰스를 비롯해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를 제공하고 상위 D250SE 사양의 경우 전자식 액티브 디퍼런셜 등이 탑재되어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가리지 않는 압도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시동을 걸면 디젤 엔진 축은 꽤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고 실내로 전달되는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과 떨림이 경쟁 모델 대비 덜한 부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오프로드 모델에 맞게 에코, 그리고 컴포트, 잔디, 자갈, 눈길, 그리고 진흙, 모래, 바위, 암석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온로드 상황에서는 컴포트 모드를 통해 주행하면 되고요. 앞쪽에 위치한 모니터를 통해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 배분이나 또 경사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만약 도강을 하게 된다면 물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 레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특히 제규어 차종에서 많이 봤던 것과 비슷하고요. 운전대 크기는 꽤 넉넉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서 출시된 디펜더 110과 거의 동일한 모습이고요. 실내 구성은 2열을 제외한다면 앞서 출시된 디펜더 110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 디펜더 모델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서 운전하기가 편리하고요. 시트의 착좌감 또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로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 세팅은 조금 하드한 모습에 맞춰져 있고요. 이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소프트한 세팅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설정을 했지만 굉장히 하드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온로드 주행 상황에서는 그래도 여느 오프로드 모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편안한 세팅이고요. 다만 이 변속기가 저단에서 약간 울컥울컥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뭐 온로드 상황에서도 불편하지 않은 주행 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의 경우 ADAS 시스템 또한 제공하고 있는데요. 좌우측 차선을 유지해주거나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앞쪽에 위치한 디지털 계기판을 통해 주변 차량의 정보 같은 것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당연히 발군의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온로드에서도 결코 불편하거나 부족한 성능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해당 모델에 적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차에서 출발 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요. 이를 통해서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차에서 출발 시 작동하는데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오프로드 전용 모델처럼 개발됐지만 이런 온로드 주행 상황에서도 꽤 정숙한 주행 질감을 나타내는 부분이 인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 또한 예상보다는 굉장히 민감한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제동 성능도 의외로 만족스러워서 시내 주행에서 불편함도 좀 덜하고요. 오늘 만나본 랜드로버의 디펜더 90 모델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 트림으로 국내에 판매되고 가격은 D250S 모델이 8,420만원, D250SE 모델이 9,29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에러이드 김웅기였습니다.